배우 이준이 연인 정소민 덕분에 따뜻한 100일 휴가를 보내고 있다. 지난 1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이준과 정소민의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. 두 사람은 지난 8월 종영한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를 통해 만나 10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. 이준은 같은 달 입대했다. 애정 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. 정소민은 기꺼이 곰신이 돼 남자친구를 기다렸다. 최근 100일 휴가를 나온 이준은 정소민과 달달한 데이트를 즐겼다. 디스패치는 이 현장을 포착해 보도했다. 이준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라며 이준 씨는 충분한 휴식 후 부대로 복귀해 성실히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. 두 사람은 그 어떤 공개 커플보다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. 드라마 속 사랑이 현실로 이어진 데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커플이기 때문이다. 무엇보다 이준에게는 입대 후 첫 휴식이라는 기쁨은 물론 연인과 함께해 더욱 든든한 100일 휴가가 됐다.